얘들아, 안녕. 태경이 삼촌이야. 오늘의 질문은 1. 나만의 솔로 스타일을 만들 때 거장들의 릭을 카피하여 연습하면서 차근차근 만드는 게 좋을까요? 개성 있는 솔로를 만드는 연습법 알려주세요. 오케이, 첫 번째 질문이 이거야. 당연히 거장의 릭들을 카피하는 이유는 그냥 이거지. 되게 멋있으니까 그거를 카피하는 거 아니야. 그 멋있음에서 한 단계 네가 또 발전시켜서 되게 멋있는 뭐 이런 게 있어. 뭐 어떤 아니면 뭐어 이런 라인이 있어? 그러면은 이런 라인들을 네가 이게 많이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발전시키는 거지. 점점 더 아니면 뭐 아니면 다른 코드에서 아니면 다른 코드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니들이 이런 라인들 릭 같은 거를 하나하나 카피하면서 흉내 내보는 거야. 되게 멋있다. 저건 되게 재즈하네. 그런 것들이 쌓여서 이제 너만의 개성 있는 솔로를 만들 수 있어. 근데 개성 있는 솔로는 내가 볼 때는 되게 색깔이잖아. 색깔. 자기만을 표현하는 거. 근데 그게 사실 쉽겠니? 되게 어렵지? 그래서 나도 그걸 못해. 게다가 나는 그걸 더 연구해야 되는데 지금 바빠. 사는 게 바쁘다 보니까 아예 그냥 있는 거 쓰자. 이런 게으름에 빠져 있는 사람인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솔로라는 건딱 들었을 때 이건 누구의 솔로다, 이런 것들이 바로 개성인데, 그거는 1, 2년 가지고 될 것도 아니고, 평생을 걸쳐서 쌓아야 될 덕목이야. 근데 그런 스타일들은 너희들이 막 찾고 싶다고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고, 결국 큰 바위 얼굴처럼 시간이 지나고 지나고, 아, 거장의 솔로는 이런 거구나,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급하게 마음을 먹지 말고,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거장에 어리다면 거장의 솔로를 그냥 있는 대로 닥친 대로 다 소화하고 흡수하고 진짜 내면화 시키는 게난 그게 첫 번째 네가 할일 같아. 그래야지 나중에 네가 이게 한 3, 4, 40살, 뭐 50살 됐을 때 아, 이게 누구의 나만의 스타일이구나.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처음부터 무슨 내가 개성 있는 솔로하고 네가 백날 그래봤자 아무도 몰라. 오케이? 그러니까 그냥 연습해. 개소리 하지 말고. 자, 2번 재즈 피아노가 작곡에 많은 도움이 될까요? 우리 빌 에반스 선생님께서 그랬어. 훌륭한 연주자는 곧 훌륭한 작곡가고 훌륭한 작곡가는 곧 훌륭한 연주자다. 이 솔로라는 게 사실 즉흥으로 그때그때 그때 시작되는 작곡이라고 난 생각해. 물론 뭐 기억이 못하지. 내가 머릿속에서 내가 이거 꽂혀서 이걸 내가 치고 싶은데 이게 기억이 당연히 어떻게 나니? 그 단기 기억들이. 그래서 그걸 녹음하거나 이런데 당연히 무슨 음을 솔로를 우리가 치기 위해서 할수 있는 스텝이 뭐냐면 처음에 스케일을 외울 거 아니야. 이 스케일로 죽어라 솔로를 내가 했는데 너무 지겨워. 그러면 어느 날 보니까 비밥 스케일을 쓰면 근데 어느 날또 비밥에다가 리디안을 쓰니까 이런 식으로 되게 멋있는 이래서 우리가 리디안이라는 애를 쓰는구나. 아니면 이렇게 쓰다가 뭐 아웃으로 가 심지어 아니면 디미니시드 아니면 얼터드 메이저 다시 메이저로 해결해주면 되니까. 아무튼 이런 식으로 스케일이라는 거는 왜 우리가 외워야 되냐면 내가 치다가 솔로를 치다가 더 이상 막더뭘 하고 싶은데 더 이상 쓸 재료가 없어. 그래서 요 스케일들은 재료야. 가끔 가다가 보면 얘네들이 문제가 되는 게 스케일을 외우고 무슨 화성을 외우면은 좋은 솔로를 할수 있다고 믿고 있는데 그거는 이미 좋은 솔로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더 좋은 재료를 찾기 위한 과정으로 써야지.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뒤집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니네들이 보면은 주객이 전도됐어요. 그래서 뭐 스케일을 외우면 솔로를 잘한다. 아니, 솔로 잘하는 애들은 스케일이 뭔지 몰라도 이미 솔로를 할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 다음에 요거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아니면 조금 더 자기가 뭘 치는지 알기 위해서 이론과 스케일을 배운다 이거지. 정신 차려야 돼. 아, 갑자기 또 짜증이 나네. 자, 나한테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만약에 이거 다섯 가지 음이 있어. 그럼 다섯 가지 음을 가지고 좋은 솔로를 만드는 거. 리드미컬 아니면 뭐, 멜로디컬하게 그런 식으로 멜로디 라인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 그러다 보면 당연히 작곡에 도움이 많이 되겠지.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메이저 2, 5번 가지고 요 다섯 가지 음은, 아, 다섯 가지도 아니야. 요것만 가지고도 되게 좋은 솔로를 너희들이 만들려는 노력을 해봐봐. 그것도 12키도 아니고 한 키로. 자연스럽게. 이것도 나도 사실 되게 많이 치는 건데 그냥 요런 거 만약에 뭐냐면 되게 말이 안 되는 걸 말이 될 때까지 천천히 천천히 그리고 반복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 당연히 내가 원하는 멜로디를 내 손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되게 그게 되지 않을까? 개성 있는 솔로가? 자, 3번 대학 졸업 후 많은 대학 전공생들이 많은 작곡 전공생들이 어떤 식으로 삶을 개척해야 나가는지 알고 싶어요. 이거는 내가 이미 음악으로 돈을 어떻게 버는지에 대한 대답은 해줬던 것 같아. 알아서 하는 걸로 가자, 오케이? 안녕.